우리는 조금 살다 죽는데. 누가 증명을 해줄 건데? 영향이 없다고. 애들이 어 죽은 다음에. 우리 죽은 다음에. 아픈 다음에.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 학교 등교 거부라든지 다른 학교 전학이라든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교와는 안전할까요? 저게 띠, 학교에서 하는 띠인가요? 네. 아. 운동장에 들어서자 한쪽 공간을 막아놓은 끈이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사정권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 지금 축구 치는 아이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놀고 있어요. 철봉 있고 또 저쪽에는 병설 유치원 놀이터까지 있는데 현재 15만 4천 볼트가 담벼락 밑으로 지나가고 있죠. 이런 경우인데 여기에다가 34만 5천 볼트를 더 얻겠다는 거가 제정신인지. 저쪽에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쳐놨네요.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특구압이요. 특구압선. 특구압선? 네. 아니, 저기까지 가도 되는데 저기 넘으면 안 돼요. 넘으면 그 전기가 갑자기 오를 수 있어서 다칠 수도 있어. 들어가지 말라는 거. 학교 바로 앞을 지나는 초고압선.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매일 등하교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특구압이 있으면은 여기 뭐 아파트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 특히 뭐 초등학교도 있고 걱정이 되죠. 애기들 뭐 백혈병도 걸린다고 하고 뭐 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안전에서 나왔어요. 아 안전에서 나오신 거예요? 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전 직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 근데 저희 어떻게 저희 찾아가신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 여기서 직원들이 여기 저쪽에 많이 한재 직원들이 살아요. 그 밴드가 있어요. SNS를 통해 주민들의 움직임을 훤히 다 알고 있다는 한정.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구압 있는 데서 애들이 막 뛰어놀고 막 놀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건강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희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근거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촬영하시죠 지금. 한전의 이 같은 예민한 반응이 주민들은 더욱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 학교에선 전자파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측정해봐야겠습니다. 학교 앞 도로에선 10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측정됐습니다. 도로 위 초고압선 매립지에서부터 교문까지의 거리는 5m. 교문 앞에선 3.18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측정됐습니다. 매일 다니는 학교길, 5에서 10밀리가우스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훌쩍 넘습니다. 산업자원부의 고시와 별도로 전자파 적합성 기준은 2밀리가우스예요. 강도는 중심에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쪽에 지금 아이들이 서 있고 하면 전자파를 몸에 흡수를 계속하고 있겠죠. 아이들이 늘 전자파에 노출되는 상황.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연관성이 있는 게 소아백혈병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어린이들을 있는 공간을 최우선적으로 노출량을 줄여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지중선이라는 건 대부분이 도로 밑에 매설되거든요. 사람이 사는 데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전력불을 해놓고 거기가 왜 옆에 아파트가 생겼는지 그건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있으면 그거는 줄여줄 필요가 있죠. 우려가 되니까요. 저녁이 되자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입니다. 가족들과 편안한 한때를 보내야 하는 시간.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우리 두 개나 있는데 애기까지. 손주들도 있는데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려고. 결사반대. 학교 앞에 8m 안에 특허 설치해가지고 반대하는 아이들. 벌써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촛불 시위. 여기 주거 밀집 지역이고 학교도 굉장히 많잖아요. 안전하게끔 깊게 100m, 80m까지 묻어달라는 거죠. 사람이 있으면서 전기도 있는 거지. 이게 사람을 해쳐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